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오늘 2 플러스 화학 내신 수능 대비 강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오늘의 화학 고2 내신을 위한 오늘의 화학 내신 대비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 대비 교재도 있고 직전 대비 교재까지 선생님이 고1, 2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선생님 저는 오늘의 화학이 조금 어려워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대해서 빠짐없이 내용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빈칸 채우기 문제부터 해서 OX 문제까지 개념 다지기 문제, 고난도 문제, 서술형 문제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점점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와 암기가 될수 있게끔 교재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효과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선 틀린 문제만 찾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화 해설을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게끔, 그리고 이해가 되게끔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내신 수능 대비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저희 학교 내신은요, 고3 평가원 수능에서 문제를 가끔씩 출제를 하시는 편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 자, 이 수능 대비 교재까지 같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 내신을 준비하는데 이한 권을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을 별개로 가지고 가지 말자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라서 내신 대비 교재이긴 하지만 선생님만의 일관되고 패턴화된 그 풀이 방법을 그대로 녹여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능까지 그 풀이 방법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내신과 그리고 수능 1등급을 위한 초석이 되는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원래 선생님이요. 3월 달에 개강을 마쳐서 1학기 동안의 화원 전범위를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6월 종강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선생님, 저 겨울 방학 때 공부 조금이라도 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개강 날짜를 좀 많이 앞당겼습니다. 1월 25일 날 개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6월 30일 날에 완강이 되는 형태로 여러분들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그 진도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공부할 수 있도록 6월 달에 완강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전문화 해설을 다 들어줄 것,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아주 아주 천천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수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개념 강좌 들어주시고요. 스스로 문제 풀어주시고요. 전문화 해설을 듣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 탄탄하게 내신 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월 25일 1강에서 많은 분들 화학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이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5일 날 뵐게요.